언제 마음이 안정될까요? 지금 현재 뭔가에 쫓기고 있고 마음이 막 불안하대요. 그래서 상담으로 오신 사례인데요. 측정을 열어보겠습니다. 칼이 나왔습니다. 자, 지수와 풍의 풍이죠. 바람. 칼이 나왔습니다. 아주 귀하는 성격도 좋고 지혜도 있고 사회성도 아주 좋은데 왜 불안하십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분께서 요즘에 들어서 좀 불안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다.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자, 번호도 없는 나그네죠. 즉 바보라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신은 공황 상태다. 무언가에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 이 낙원의 키워드가 생각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간다, 걸어간다, 먼 산을 보고 간다, 아무 생각도 없죠. 지금 현재 공황 상태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컵이죠.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이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상담하실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지수 화풍의 에이스, 마이너 카드의 에이스 다 떴죠. 막대만 빼고 다 떴죠. 두 개. 그렇지만 메이저 카드에서 번호 없는 낙은에 이 두 개가 지수 화풍의 두 장과 메이저 카드 중에서 번호가 없는 카드입니다. 즉 메이저 카드도 번호가 없다. 세 장이 다 번호가 없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컵. 정신 상태가 지금 많이 흐트러진 상태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예민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성격도 참 좋은 성격인데 너무 예민하죠. 왜냐하면 지금 공황 상태가 왔기 때문에 아무 뭐 생각도 없이 공황상태가 온 상태니까 정신상태가 흐트러졌다. 또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래서 이 메이저 카드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암장은 안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12번 폭로. 기회를 엿본다. 본인 자신은 마음이 안정이 되기를 공황상태죠. 낙은에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에 호로스코프 결말카드 46번 고독이죠. 지금 이제 누가 주위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현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아무도 없죠. 너무 고독하죠. 제목 그래도 고독. 바다에 혼자 돛담배 둥둥 떠 있죠. 누가 구조의 손길도 안 주고 있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이 말은 뭔가 쫓기고 불안하니까 아무라도 내 마음을 달래줄 사람을 찾고 싶다. 아니면 뭐 친한 벗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내담자분께서는 처음에 집에만 있다. 계속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 그 말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죠.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본인을 알아주고 있지 않죠. 본인을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말 카드를 열어보면요. 자, 36번 여기 나왔습니다. 일이 꼬이도 엄청나게 꼬이고 있고 운도 안 좋고 소통도 안 되고 그렇죠. 소통도 안 된다. 용은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치우를 가져 있죠. 모든 걸 소통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혼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상담하면서 이 말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딱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래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부도 난 것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병이죠. 마음의 병이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카드로 보이니까 혹시 부도 나셨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부도 말은 전혀 안 했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다. 뭐 공황 상태다. 아무 생각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건데 딱 이 컵에서 또 기회를 엿보고 폭로해서 혹시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렇지만 여기서까지는 마음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까 마음이 안정되기를 혼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혹시 부도 나셨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 부도 났습니다. 지금 해결이 다 안 된 상태네요 카드에서. 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되겠나.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 그렇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다. 해결이 될까 기회를 보고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은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른다. 즉 말해서 이 내담자분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잊어버리고 이 부도난 거에서 너무 마음적으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사회성도 좋고 모든 것도 다 갖춰지고 참 괜찮으신 분인데 왜 혼자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헤매고 다닙니까? 안정을 찾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공황상태가 왔습니다. 이왕 부도가 났으니까 그 부도가 회복된다는 기회를 보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기회를 잡으십시오. 새로이 시작한다는 기회를 잡으시면서 아, 나 혼자가 아니라 왜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밖에 나가기도 싫다. 혼자 집에만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주위 사람들도 만나고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으면은 부분이 있으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안 빚이 있겠죠. 그러면 돈 받을 사람 찾아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니면 아직까지 50대 후반이니까 60대 안 되겠죠. 아직까지 젊으니까 기회를 한번 달라. 아니면 나를 한번 더 도와달라. 이렇게 한번 사정을 해보십시오.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혼자서 그 밖으로 뿜어내지를 못하니까 이는 공황상태가 왔습니다. 즉 말해서 좀 밖으로 다니면서 친구도 만나보고 돈 주실 분, 부도 났기 때문에 빚이 있는 분도 찾아가서 상황 설명도 하시고 새로이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면서 다 안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장이 안 올라가니까 아주 간단한 카드로 보이죠. 그렇지만 많은 것이 숨기지가 있죠. 자, 주위 사람들도 만나고 좀 친구도 만나고 또 빚이 있으면 빚받을 사람도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다시 새로이 도전하는 기회를 얻어라. 그렇지만 하다 못해서 남의 집에 종업원으로 들어갔어. 아니면 직장 생활을 했어. 하였으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이 시작해라. 좀 주위와 소통을 해라. 그래서 소통을 못하니까 혼자서 끙끙 앓다 보면 나중에는 선생님은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가 진짜 병원에 가야 될 형편이 옵니다. 좀 새로이 시작을 해보시려고 도전을 해보시려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 잘입니다.